예, 총리님, 예. 지금 우리 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없던 제도도 만들고, 절차도 만들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예, 추경 관련을 해서,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올리는 문제, 그리고, 정부 추경안에 식당과 카페에 작년 11월 손실분이 제외된 문제, 그리고 약 12만 개에 달하는 중기업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문제, 그리고 추경안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문제, 아마 추경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될것 같은데요. 부총리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보완을 해주시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뭐,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계속 다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요. 뭐, 협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도 있고요. 또, 사각지대에 대해서 좀더 넓혀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 같은 경우는 또 협의의 여지가 있어서, 그거는 같이 나중에 협의할 때,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내일부터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몇 가지만 이제 추경하고 직접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는데 국민들이 아쉽게 느끼고 보완해야 될 직접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병청장님. 지금 오늘 0시 기준 재택 치료자가 15만 9천 명이고요. 3월 초에는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재택 치료자들은 어떤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재 60세 이상 고위험군과 50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먹는 치료제를 공급하고 있고요. 나머지 확진자들은 대증치료를 받게 됩니다. 대증치료가 뭐죠? 열라면은 해열제를 드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이런 사서 먹는 거죠? 현재까지는 저희가 재택치료자 키트를 보내드리고 그 안에 해열제와 종합감기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키트가 모든 저 환자들한테 다 지급되는 거 맞습니까? 현재 환자들에게 지급을 하는데 지자체에 이제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와 절차를 마련해가는 과정인데요. 누구나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예. 왜 지금 아까 저 질병청장 말씀하시기를 이 경구용 치료제가 왜 한정된 분들한테만 제공이 되죠?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확진자인데 그냥 집에 있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럼 최소한 치료제만이라도 나한테 도달이 된다면 충분히 감내하고 치료제 먹으면서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감기약 주고, 아니, 그 환자, 뭐, 왜 그렇습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무증상 혹은 경증으로 분류된 분들은 이 약을 먹어야 될 만큼 그렇게 말하자면 위중증으로 전화되지 않고 아마 회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되는 것 같고요. 또 아까 저 이제 결국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이 약을 먹으려면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몇 가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약도 구분해야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질병청장님, 약을 먹는 게 도움이 됩니까? 안 먹는 게 도움이 됩니까? 현재 식약처 허가를 받을 때, 아니, 그러니까 중증으로,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네. 환자가 경구용 치료제가 있으면 먹는 게 도움이 돼요? 안 먹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위중증으로 생길 위험성이 있는 환자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는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서 안 주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그렇습니다. 조달이 충분치 안해서 약을 공급을 안 하는 건지 명확하게 해주셔야죠.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네. 아이 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환자인데 약이 있는데 못 먹는 거 하고 약을 못
저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 아닙니까? 네, 다시 설명드리면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 같은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들에게 위중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위험 요인이 없으신 분들은 그 약을 복용하실 필요가 없고 대상이 되지는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경구용 치료제는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국민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알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좀 소상하게 설명을 빈번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소상하게 저 홍보를 하실 생각이에요? 일단은 뭐 브리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확진자 안내문을 좀 더 상세하게 정리해서 본인의 위험도에 따른 행동 수칙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발. 자, 위험도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집에서 혼자 앉아 가지고 있는데 말씀대로 위험도를 무슨 수로 측정을 해요? 그 위험도라는 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연령이나 기저질환 같은 그런 위험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을 할 수. 그러니까 그거를 청장님은 판단해서 가능하게 하실지 모르지만 일반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어떤 게 고위험 요인인지를 확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상세하게 드리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죄송한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부분을 좀 보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제도를 마련하고 절차를 마련해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최소한 그 해당되는 분들은 믿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충분한 내가 이거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다면 충분히 이건 극복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론적으로나 다 맞는 것 같은데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환자는 재택치료 위주로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걸 좀 더 보완을 하셔서 당사자 입장에서 한번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키트에 다 들어가 있는다고 그랬는데요. 키트가 정말로 환자들한테 도달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현재까지는 모든 환자가 이제 의사의 모니터링을 받아서 의사가 투약 여부를 판단했는데요. 이제 2월 10일부터는 일반과 집중이 나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분류에 따라서 세심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100만 명이 되면 그거는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자, 자가 진단 키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 질문 드릴게요. 취약계층은 최소한 자가진단 키트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도 싶습니다. 예, 추경안에 없거든요.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하고 병상 확보하고 손실보상, 의료기관 손실보상이 1분기 소요만 반영돼 있어요. 추경에. 근데 누가 봐도 이거 1분기를 넘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최소한 2분기까지는 이게 확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소요가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1분기까지 아니고 1분기에서 2분기 일부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예, 예. 저희가 그 나머지 소요는 그래서 예비비로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안 하고 그 거기다가 뭐 소요를 넣을 수도 있는데 어찌 될지 몰라서 이번 추경에 예비비 1조를 추가한 게 사실상 방역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가져왔단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질병청장님도 그렇고 후속으로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총리 말씀대로 예비비에 충분한지 아니면 이게 명확하게 돼 있어야지 뭐 추경을 또 한 번 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제 어떻게 논의될지는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의를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부총리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그 방역 그 수위를 강하게 하면 결국에는 보상을 위한 재정 투입이 확대돼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역 수위를 강하게 하면 거리두기를 강하게 하면 결국에는 손실 보상을 확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조가. 그죠? 그럼 재정 투입이 더 돼야 되잖아요. 그게 2, 3분기까지는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아, 그게 아니라 포함이 아니라 추가로 저희가 그 이번 추경에서 여야가 더 요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 추경안의 1.9조를 반영을 했는데 더 추가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자,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질병청장님도 그렇고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그렇고 현장의 소리를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국민들은 뭐를 이해하지 못하시냐면요. 왜 9시인지 10시인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는 자 호프집, 당구장, 노래연습장 여기는 그 8시 반 넘으면 영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지금 정상적인 저 보면은 여기 가겠습니까? 식사를 하고 8시 이후에 움직여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그 방역 수위를 강하게 하면 영업 제한이나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재정의 투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서 영업 중지나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 보상에 대한 예산을 차라리 방역이나 의료에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더 사회 전체적으로 현명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확진자 수가 늘어났지만은 방역에 대한 패러다임도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중증자 중심으로 이렇게 이행이 되면서 이제는 저는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영업 규제가 저는 오히려 일상에 가깝게 조금씩 이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시간을 바꿔주세요. 시간을. 그러니까 시간 파 예. 저희도 저 이쪽 경제부처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계속 시간 제한을 푸는 것이 가장 제1선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제 방역 당국에서 확진자가 늘어난다니까 이제까지는 상당히 제약이 있었는데요. 저는 앞으로 방역 패러다임이 확 바뀌면서 그 같은 시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병청장님, 제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손실보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조금 완화를 해서 어차피 사회 전체적인 비용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의료 방역에 확충을 해서 사회적인 활동,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논의를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네, 그 이제 저희가 방역을 하는 목적 하나가 이제 건강 피해인데요. 의료 역량도 지금 확충을 해와서 어느 정도 중환자 역량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그 여지가 좀 생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격리가 너무 많아지면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로자들이 부족해지는 그 필수 기능 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또 확진자가 많아지면 제약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균형을 잘 잡을 건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더 방역 쪽에 투자를 하고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 내에서도 고민하겠습니다. 예, 총리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는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좀 다양한 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절차와 제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국민들이 공감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부분에서 아직까지 국민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총리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 제도 개선인데요. 저희 지역에 있는 식당 업주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시고 계세요. 그것 중에 하나가 영업 악화 그리고 구인난으로 폐업을 고민하고 있거나 아니면 폐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배달업은 이제 팽창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외식업계는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자,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느끼는 구인난은 지금 현장에서는 상상 이상이거든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영업이익 악화, 그 다음에 단순 노무업종의 재외동포 고용 제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마치 주 52시간 제도가 문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물론 이게 적절하지는 않은데 현장에서 피해 보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제도 개선 문제인데 한번 관계 부처
하고 지금 폭넓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뭐 주적하신 대로 이 구인난에 따른 이분들이 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나마 조금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하여튼 저희들 좀 모아보겠습니다. 예, 한번 제도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